오늘은 10관 중에서 3개를 가지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일간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을 사년에 어떠한 흐름이 주어지는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 사년입니다. 을 사년. 을 사년. 10관 중에서 3개를 제가 추천해 보겠습니다. 을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을목 일간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신금. 그 다음에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개수. 이세 개를 제가 좀 추천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겪지만은 이것만큼은 참고해 보자. 이것만큼은 어떤 부분이냐? 취업에 관계된 거, 취업. 혹시 공무원 시험 주고 있는 사람, 관, 시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이 부분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들을 해석하려면 먼저 을사에서, 을사, 사람 지장단을 봐야겠죠. 무경병이 있습니다. 무경병이 있어요. 개수는 누구하고 합을 하고 있냐? 무토하고 합을 하겠죠. 신은 병화하고 합을 하고 있고, 을목은 경금하고 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을 해요. 이 일간이 들어오는 이 을사를 반긴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다뭘 반기냐면, 관을 반긴다 이 말이에요. 관. 관이니까 시험에 관계된 거겠죠. 시험. 취업에 관계된 거. 취업. 승진에 관계된 거. 승진, 취업, 승진.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이것도 해당이 되고요. 더 구체적으로 공무원, 관운. 남자들 같으면 자녀에 관계된 자녀를 특자를 하거나 자녀를 얻거나 여자들 같으면 이성이죠. 관이니까 여성, 이성. 이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얘들이 준다. 이 말이에요. 이 을사년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보자. 다른 부분은 이거 말고 다른 부분은 사주 원곡을 놓고 다 설명을 해야겠지만, 다른 부분은요, 내가 창업을 한다, 아니면 내가 주식을 한다, 내가 이 달에 예를 들면 가게를 매매하고자 한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당연히 사주 전체를 놓고 봐야겠지만, 이 일간이 다른 거 상관없이 이 일간만 가지고도 을사년에서 이 사라는 글자를 놓고 보면 무경병이 있는데 이 세계들이 반기더라, 좋아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혹시나 공무원 준비하고 계셨던 분 계속 떨어졌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저는 한 번만 더 공부 한번 해보자. 내년 하나만 더 해보자. 이성에 대한 걸 갈증나고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 나는 왜 남자친구가 없냐 하는 사람, 한번 이 시기를 도전해봐라. 취업에 관계된 거 한번 도전해보자. 취업에 관계된 거.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는 사람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상담들을 놓고 저한테 상담받고 계시는 분도 있고, 돈이 없어서 못 받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 때문에 혹시라도 제 강의를 보고 계신 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그래도 한번 좀 참고해 보셔야 돼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단지 이 일간 세 개를 갖고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계산한 상태에서 다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해주면은 사주를 전체주야 답변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제가 답변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조건이 있다. 을목은 괜찮다. 옆에 누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 한번 덤비자. 그런데 이 신금은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옆에 병화가 없어야 합니다. 병화. 병신합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병신합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병신하고 있을 때는 그것은 격이 떨어진다. 떨어져요. 약해요. 가까스로는 아주 좀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얘는 더 쥐약해요. 개수는 더 쥐약. 무토가 있다 그러면 무토가 있다면 무게합, 무게합.
한이라고, 합을 한이라고 이 좋은 걸 취하지를 못한다는 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격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무토가 있다면은 아, 피해갔다는 걸 이야기죠. 그 부분에서는 조금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어느 달에, 그래도 을사년에 어느 달에 괜찮은가, 얘를 파괴하는 달에 해당이 되겠지. 무토를 파괴하는 달에 그 달을 혹시라도 그 달에 개입됐다면 그때는 괜찮다. 병화를 파괴시키는 달이 있다면 내년 을사년에. 그래서 그 시기에 괜찮다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머지 달은 불리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식간 중에서 을과 신금과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 혹시 내가 이제 지금 이거 다 직장생활 포기하고 사업해야 하냐 장사냐 여기서 오락가락 하고 계시는 분 있다면 여하튼 다시 한번 저는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를 내년 을사년에 한번 도전해봐라. 어느 달이냐? 지지를 놓고 보면은, 지지를 놓고 사주 원궁을 보면은 어느 달인 것까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올 수 있죠. 정말 자세히 나옵니다. 어느 달에 해당이 되는가 이것 주면 자세히 나오겠죠. 그런데 이것만 갖고도 큰 물줄기는 잡아가라 이걸 이야기해주죠. 물줄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있다. 뭐냐? 사주가 너무 신약하다. 신약하면 뭐냐? 줘도 못 먹어요. 이 속에 있는 무토, 경금, 병화를 줘도 못 먹어요. 얘가 을이 경, 사 속에는 경금을 못 먹어요. 신약하니까 끌어다 쓰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하면 약하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약해요. 얘도 신약하면은 병화를 자기가 잡아당기지 못해요. 힘이 약하니까. 개수도 신약하면 힘이 약하다. 근데 신강하면 어떠냐? 사주가 신강하면 오케이란 거죠. 아, 그럼 된다. 자신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괜찮다. 자신있게 됩니다. 자신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약한 경우는 조금 문제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사주 구성에서 태어난 달과 태어난 시에서 이 두 개에서 특히 더 중요하겠죠. 태어난 달과 태어난 시에서 조금이라도 얘를 돕고 있다면 그래도 괜찮겠다 볼 수 있겠죠. 천간에서는 이렇게 있는 경우 얘를 조지는 달이 그땐 숨통이 트이니까 얘 때문에 물었던 걸 병신합한 것을 탁 치니까 물었던 걸 탁 놓을 때 얘가 찬스를 잡겠죠. 무게합하고 있는데 탁 치니까 무토를 극하니까 물었던 걸 탁 놓을 때 얘가 사 속에는 무토를 이때는 갖고 들어오는 것이죠. 얘를 안 잡아야 돼요. 병신화를 안 잡아. 얘는 을 경. 만약에 경금 자체가 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맨 마지막에 경금 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경금 을 경 합을 하고 있을 때는 격이 깨진다. 그래서 약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 중에서 세 개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이 얘예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합을 해도 그래도 조금은 이 을보다는 여기는 이 두 개는 그래도 자기 기운을 발휘를 하는데 여기는 좀 약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왜? 신 속에는 무토하고 경금이 있다는 거죠. 자기를 힘을 실어주는 신약해도 통근하고 뿌리를 갖고 있는 힘을 있고 개수에게도 경금이 있고 그다음 가장 좋아하는 개수는 병화의 기운 자체를 그래도 반긴다는 거죠. 사 속에 화의 기운을 태양열의 기운 자체를 머금고 있다 이 말이에요. 머금고 내가 저장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 병화는 겨울철에도 내가 화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싹을 틔울 수 있는 열이라는 걸 이야기해 줘요. 열. 그래서 한번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올린 것은 힘들잖아요. 요즘 세상 살기 팍팍하잖아요. 그래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
한번 제 이야기를 참고해서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사주 한 명 하면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주 하나만 놓고 풀으라면 정말 잘 풀 수 있겠죠. 그 하나를 가지고 풀면. 이렇게 세 개를 한 것은 그래도 을목에 해당이 되는 사람, 신금에 해당이 되는 사람, 그래도 큰 흐름에서 아, 내가 운의 흐름은 괜찮구나. 그리고 제가 한 내용을 한번 잘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한 경우는 조금 참고해 보자. 신약한 경우는 참고해 보자. 천간에서 합을 했을 때 득관이라고 하죠. 득관. 합이 아니라 득관. 일간이 합할 때는 관이죠. 득관. 득관 했을 때. 그럴 때는 조금 불리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괜찮다. 특관해도 어느 시기 얘를 극할 때는 깨지. 극하는 시기는 풀린다. 지지에서도 신약한 경우는 월지와 시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때는 그때는 괜찮다. 그것은 사주를 주면 금방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 해당이 되는 사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